주자 최혜진 선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단하게 우승 소감 들은 후에 자유롭게 질문 하나씩 받겠습니다. 우승 소감. 거의 한 연도로 한 3년 만에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스폰서 경기에 참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스폰서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는 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목표이기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. 솔직히 좀 막 조국 막 우승 찬스가 왔을 때 좀 조급한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제가 우승을 계속 못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번 우승을 계기로 좀 이제 남은 경기들도 더 힘을 내서 잘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 전에 라운드 끝나고 중간중간 했을 때도 인터뷰 했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좀 제가 지금껏 경기하면서 프로팀 한 이후로 경기를 하면서 계속 뭐 어려운 코스도 만나고 러프와 긴 코스 좀 그런 다양한 코스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자꾸 안전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, 효율을 너무 지켜야 된다 이런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던 좀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우승 찬스가 왔을 때도 저를 믿고 좀 제 방식대로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막 지키려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찬스를 좀 놓쳤던 것 같아서 좀 지난주에 조금 경기 또 다른 선수들이랑 경기하면서 아 내가 예전에는 좀 더 과감하게 잘 자신 있게 치곤 했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 경기 월요일 화요일 준비하면서 좀 제 스윙을 더 강함하게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경기하면서 코스 안에서도 너무 막 바람이 이쪽에서 부니까 일로 차야지라고 생각했다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간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좀 샷을 했던 게 이번 국내 경기 나와서 정말 많이 얻어가는 많은 정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그 전에는 뭐 계속 경기하다가 한 번 막 과감하게 쳐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미스가 나면 또 그 후에 약간 이거 아닌가 약간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로 너무 도전을 못 해봤던 것 같아서 좀 이번에 제가 뭐 여러 번 뭐 실수도 물론 있었지만 또 충분히 도전했을 때 성공한 기억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. 또 FC 미국 가서도 좀 그런 플레이 방식을 제가 계속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저는 솔직히 진짜 그냥 마지막 볼 세컨 치고 걸어오면서 진짜 이번엔 확실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물론 제가 오늘 평가차 홈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정말 골프는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좀 특히 또 중반전에 제가 보기도 두게 하면서 좀 아쉽게 경기를 하고 있었어서 좀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골 세컨을 딱 피는 으로 가고 나서 아 응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. 뭐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루키였다 보니까 좀 더 막 크게 모르겠어요. 솔직히 작년에는 아무래도 신인왕 이런 타이틀에 대한 이런 욕심도 많이 컸고 좀 신인이다 보니까 막 잘해야지 약간 이런 의욕이 컸다면 좀 올해는 물론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욕은 많긴 하지만 조금 안 풀렸을 때 크게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좀 어떻게 자신감도 많이 올리고 어떻게 해야 좀 제가 더 저를 믿고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번 한국에서 3주 지내면서 그 답을 조금 그나마 찾아가는 것 같아서 네, 남은 경기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너무 차가웠어요. 너무 차가웠어서 몇몇 선수들이 얼굴에다가 붙어가지고 너무 그냥 순간적으로 좋으면서 이제 차갑다 그냥 이런 생각 특별히 다른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동료회 같은 거 그냥 다른 거보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뭐 그냥 인사하고 지내긴 해도 이렇게 한국 선수들처럼 막 말이 정말 편하게 통하고 그냥 사소한 얘기를 하고 이런
잘 없어서 또 한국도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. 선수들끼리도.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와서 너무 반갑고 즐겁고 네.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일단은 뭐 저희 스폰서 대회에서 꼭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승을 해서 일단 이건 뭔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 이제 US 오픈이 아무래도 제가 아마추어 때도 기회가 있었고 또 작년에도 되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 했었고 좀 항상 좋은 기억이 많은 대회였던 것 같아서 좀 더 좀 준비를 열심히 하고 더 기다려지는 대회인 것 같아요.